for Christmas is you. 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코로나라서 좀 모임도 못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소소하게 분위기 내봤는데 어떠세요?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의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포도 호텔 가보셨어요? 여기가 그렇게 예쁘다는데요. 이 호텔의 주인 SK핑크스 소식입니다. SK네트워크스가 SK핑크스를 매각합니다. SK네트워크스는 최근 SK매직, SK렌터카 등 신사업을 확장하면서 재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핑크스를 SK계열사인 휘찬에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휴대용 통신기기와 렌탈 사업에 집중한다는데요. 선택과 집중의 SK네트워크스, 다음 소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 LG전자 소식인데요.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는 LG전자가 23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LG전자가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합작해서 신설법인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 조인트 벤처로 전기차까지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보입니다. LG전자는 아직 전기차 계획이 없다지만 기대감은 안 버리고 있을 테니 열일 해주세요. 그리고 홍보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이버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스위트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위트홈은 21일 기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톱10 콘텐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작부터 기대가 컸죠.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넷플릭스가 일을 잘했네. 제가 무서운 걸 못 봐서 아직 못 봤는데 이제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솔로인데 이제 넷플릭스 보러 집에 가야겠어요. 피디님 저 퇴근 좀... 그럼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